한번 가보자. 나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춤추고 굶실거리는 그 속에서 공격과 방어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이게 구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묘미를 느껴서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무인 모양이다. 스승의 뒤를 이어 탁견의 길을 선택한 정경화. 하지만 두 스승이 떠나면서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다. 원래 이제 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탁견 같은 거는 이제 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제가 성덕 저 실한 스님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제가 이수자였습니다. 이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뭐 충청북도의 그 저 문화재관리과 가서도 얘기해도 아이 이거는 뭐 여기 지원할 구석이 안 된다. 또 어느 신문에서는 택견이 이제 해제가 됐다. 이렇게 막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정경화는 결국 홀로 택견의 미래를 짊어졌다. 마침내 1995년 제2대 탁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탁견 보존과 전승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수학들을 양성시키고 하면서 그걸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당시 지정되면서 최연소 이제 문화재로 이제 저를 받았는데 지금 올라와는 그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이 어떻든 간에 많이 이제 보고를 했고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충주에는 전국 탁견인의 총본산이 자리하고 있다. 1997년 세워진 탁견 전수관에선 전통무예 탁견의 얼이 이어지고 있다. 예로부터 전해져온 탁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결련 탁견이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기술로서는 이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기로 상대의 턱을 턱 밑을 때려서 턱을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그 살수 중심으로 겨루는 것이 이제 결련택길입니다. 현재 널리 전승되고 있는 건 서기 탁견으로 탁견의 기술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다치지 않게 승부를 겨루는 탁견이다. 어떤 그 위험 있는 그 기술을 구사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이런 그 인간적인 무예다. 탁견의 원리는 마치 음악을 타고 흐르듯 유연한 움직임 속에 숨어 있다. 그곳에서 탁견의 부드러운 품밟기와 활개짓이 나온다. 강함과 약함이 조화를 이루고 센 것과 부드러운 것이 교차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응집된 강한 힘이 표출된다. 별거리는 특별한 기술들로 이루어진 탁견이다. 별거리의 손질과 발질을 보면 탁견이 유연함 속에 강한 힘을 내뿜는 무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탁견의 대표적인 특징은 외유내강이다. 부드러운 동작 사이 강하게 내지르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굶실대주면서 그 상대방의 공격을 힘의 그 파워를 내 몸에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부드러운 동작을 취해줌으로써. 그리고 그 완화된 동작에서 몸에 리듬을 타면서 상대방을 발을 잡아서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탁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연속성이다. 여러 기술들이 물 흐르듯 이어지며 다양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탁견의 중심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몸의 가장 중심에 있다. 무예의 중심이 안정적이라 공격과 방어가 자유롭고 그만큼 민첩하게 기술을 전환할 수 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 빠르기도 하고 천천히 흘러가기도 하고 또 약간 멈춰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책의 어떤 무예에도 리듬을 타면 품밟기 할게 동작에 그 박자에 맞춘 리듬을 타는 무예는 없어요. 태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태권은 태권도의 발차기나 씨름의 걸기, 매치기 등 다양한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적인 무예인 것이다. 매년 가을 충주 태권 전수관에선 태권 공개 발표회가 열린다.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태권 실력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무예의 지평을 넓히는 자리이다. 화려한 손질과 발질로 겨루는 맞서기 한판. 기술이 진화할수록 무예의 깊이도 깊어진다. 공개 발표회의 절정은 태권 인간 문화재의 공개 시범이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맨손 무예의 맥. 오직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져온 전통 무예의 생명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유형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왜곡되면 두 번 다시는 이것이 복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이 끊기는, 생명력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수가 필요한 거고 인맥으로서 전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태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술 교육이 중요하다. 매월 열리는 태권 국가 전수자 교육은 전국에서 온 태권인들의 열기로 뜨겁다. 8시간 교육을 3년간 한 번도 안 빠졌을 때, 그러면 3년 동안 교육을 다시 참석하게 되면 288시간이 돼요. 다 채웠을 경우에 이제 국가 이수자 평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뭐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88년도에 태권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만 20년 만에.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20년 동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태권의 맥을 이어갈 전수자 교육인 만큼 스승과 제자 모두 정신을 집중한다. 다들 내로라는 실력자들이지만 스승의 가르침 앞에선 숙연해진다. 흘러서는 안 되게 넘어. 이건 그리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 정확한 동작을 내가 추면서 이것은 원형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다. 발자기 하나라도 활기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응? 알겠습니다. 그래 정확한 동작을 다시 한번 해. 때로는 부드러우시지만 또 연마시키거나 그러실 땐 또 호랑이 같은 선생님. 전수자들도 항상 부드럽게 해주면 이제 긴장 안 할 수가 없이 차분하게 태권의 원형 보존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자세는 전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무 높아. 저 지기가 한 손에 지금 너무 높아. 하다 보면은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범과 영상자로만 가지고도 그 내면의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뭐 선배라든가 또 선생님이라든가 찾아뵙고 또 물어보고 또 깨우쳐가는 무예가 이게 태권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많은 무예들이 자리한 나라 미국. 지난 여름 이곳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 무술 세미나. 역사와 문화를 넘어 한국 전통 무술과 미국이 만나는 순간이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무술을 배우는 무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중심에 태권 인간 문화재 정경화가 있었다.
Intangible Cultural Asset number 76. It's quite an honor to have you. Wow. 여기 모이신 우리 무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계가 넘치고 기상이 넘쳐 흐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무인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영원한 친구로서 다 함께 열심히 수련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눈의 무예인들 앞에서 한국의 탁견 시범이 펼쳐졌다. 외국인들에겐 아직 낯선 무예인 탁견. 부드러운 품밟기와 유연한 활개짓 사이 날카로운 공격이 번뜩이는 독특한 무예. 탁견은 짧은 시범만으로도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Japanese style is very hard. The Chinese style is such as kung fu very soft from the inside out. The Korean style seem to combine the two, the hard and soft together.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 옛날 전통 악기입니다. 소금이랍니다. 소금. 연주가 끝나고 악기는 곧 무술 도구로 변한다. 육무방망이를 들고 탁견을 펼치는 전통무예 육무술. 육무술의 시범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분 좋은 첫 만남이 있던 다음 날, 한국 무술 세미나 기간 동안 다양한 탁견 수업이 열렸다. 탁견의 첫걸음인 기본 동작을 시작으로 서서히 탁견 특유의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나간다. 모두가 낯설지만 새로운 탁견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미초롱초롱하고 잘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보니까 가르치는 재미가 있죠. 엄청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특히 가르쳐 보니까 외국인한테 택견이라는 거 퍼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현지인 사범들이 활약하고 있다. 라크 가이 사범도 한국에서 탁견을 배운 뒤 이 특별한 무술을 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탁견을 소개하자고 처음 제의한 사람도 바로 라크 가이 사범이다.